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문자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에 문자 1번 예제 클릭합니다. 왼쪽 C열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생일과 성별과 나이를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일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있는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6개 글자를 가지고요. 우리가 생일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연도, 그 다음 세 번째부터 두 글자가 월,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일을 나타냅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요.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란 함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의 6개, 왼쪽에 있는 6개의 글자를 가지고 두 자리씩 끊어서 연, 월,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자리씩 표시 우선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커서를 2열 칸에 갖다 놓으시고요. left란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입력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시면요. 함수 추가라고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에 가시면요. left란 함수가 있습니다. left를 찾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요.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트 함수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위쪽에요. equal 데이트까지 먼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C3을 클릭하시고요. 몇 글자요? 두 글자입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는요. 데이트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한 부분에다가, 쉼표를 넣습니다. 그럼 데이트에서요. 2열은 끝났고요. months에 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months도요. mid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텍스트에 가셔서 mid 왼쪽에 주민번호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아까처럼 오류가 나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쉼표 한번 넣으시고요. 1이 필요합니다. 텍스트에 가셔서 미드 함수 다시 한번 가셔서요. 주민번호에서요. C3에서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넣으신 다음 확인하시면 이제 주민번호의 여섯 개의 글자를 가지고 생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하이픈 다음에 있는 숫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입니다. 물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3이 남자, 4는 여자입니다. 지금 예제를 우선 성별을 구해 보시고요. 함수 하나만 추가하시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1 또는 3은 남자, 2 또는 4는 여자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 먼저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이 1과 2에 해당한 숫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아셔야 되겠죠? 앞에 생년월일이 6글자였잖아요. 하이픈이 7번째입니다. 8번째가 성별을 표시하겠네요. 그럼 먼저요.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셔서 if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조건은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서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 가시면요. 아까 써셨던 미드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으시면 함수 추가 가시면 되고요. 텍스트 주민등록번호에 가셔서 8번째에 해당한 글자를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하면 또 오류가 나올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 값이 같습니까? 수식 입력 줄에다 직접 입력할게요. 뭐하고 같냐? 1과 같습니까? 라고 넣습니다. 같다 1. 주민등록번호에서 추출한 값은 문자로 처리하셔서 큰따옴표 묶어서 1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남자라고 넣을 거고요. 쉼표. 만족하지 않으면 여자. 직접 입력하는 것이라서요. 큰따옴표 묶어서 남자, 여자 넣습니다.
물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미드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요. 직접 수식 입력줄에다가 남자, 여자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면 여자, 예, 일이면 남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요. 몇 살인지 알수 있죠? 왼쪽에 있는 두 글자의 숫자를 가지고요.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의 문제에서 현재 연도에서 지금 작업하는 컴퓨터의 오늘 날짜의 연도를 추출합니다. 빼기 주민등록번호 왼쪽에 두 글자 빼기 2000, 1900을 뺍니다. 물론 2000년생 이상이면 또 마이너스 2000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190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신 다음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하고요. 안에 오늘 날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today라고 넣어주겠습니다. today 함수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됩니다. today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고요. 함수 다음엔 항상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인수가 필요 없어서 그냥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작업하시는 여러분의 시스템의 날짜, 오늘 날짜의 연도가 구해져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 텍스트에 가시면 left라는 함수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그 다음 주민번호 앞에 생략된 1900을 빼셔서 엔터 누르시면 나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식으로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물론 뭐 함수 if 함수를 통해서 뭐좀더더 세부적으로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left를 익히는 예제로 나이를 한번 연습해 보셨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문자열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기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해 봤고요. 예제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문자,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글자 수, 중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신 다음 수식에 텍스트에 가시면 LOWER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예, B3에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하면 소문자 바뀌어 있죠? 같은 방법으로 D3에 가셔서, 텍스트에 가셔서, UPPER 찾으시면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꿉니다. 네, 텍스트는 B3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음, E3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PROPE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예, B3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요. 스페이스가 예, 띄어진 부분을 제외한 단어에 대해서는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F3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에 가신 다음에 글자 수를 세겠다. ma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B3에 있는 글자에 공백까지 카운트해서요. 9개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고요. G3 셀을 클릭하신 다음 텍스트에 가셔서 trim이란 함수 trim 선택하시고요. 예, B3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중간에 A 소문자 A와 소문자 A 사이 공백의 스페이스를 생략하고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만 띄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C3부터 G3까지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급에서 좀 함수가 추가된 예제가 있어서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문자 형식으로 숫자 형식으로 구하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제를 구성한 겁니다. 커서를 20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주민번호의 왼쪽에 6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값을 연, 월, 일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형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에 가시면 t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값을 물어봅니다.
값은 주민번호의 왼쪽에 여섯 글자를 한꺼번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습을 해보셔서 left를 그냥 직접 넣어볼까요? left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다음엔 항상 가로가 필요합니다. 가로는 가로 여시고요. C10에서 쉼표 몇 글자? 여섯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시면 650218이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져온 값을 어떤 형식으로 포맷으로 표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샵샵 빼기 샵샵 빼기 샵샵으로요.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연도는 두 자리, 월은 두 자리, 일은 두 자리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직접 입력하실 땐 큰따옴표를 생략하셔도 돼요. 마법사를 이용하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요, 직접 마법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다면 예, 수식 입력줄이나 셀에서 입력하실 때는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한 값은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형식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셀 서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왼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맞춤 사용자가 홈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하시면 가운데 배치가 되는데 지금은 구해진 값 그대로 놨을 때 문자열이기 때문에 왼쪽 맞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value란 함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에다 value만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F10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우리 아까 텍스트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주민번호를 가지고 주민번호 왼쪽 여섯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left에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C10에서 여섯 글자를 가져와서요. 그 값을 어떻게 한다? 샵샵 빼기 샵샵 빼기 샵샵 연월일을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문자 형식으로 왼쪽 맞춤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는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value 예, 입력하면 value라는 값이 자동 표시가 될 거고요. 탭을 누르면 가로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숫자 형식으로 이제 오른쪽 맞춤돼서요. 구한 값을 오른쪽 정렬 숫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험엔 출제되진 않았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예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찾을 문자열, 엑셀이라는 문자를 찾을 거고요. 어디에서요? 대상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find와 search 함수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함수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if error라고는 함수를 사용해서 에러 표시를 할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 해보고요. find하고 search 함수를 같이 한번 먼저 구해보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텍스트에 가시면요. find란 함수가 있습니다. find 함수 선택하시고요. 찾을 텍스트는 어디 있습니까? A3에 Excel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찾으려고 한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는 어디 있습니까? 네, B3에 있습니다.라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특별히 뭐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세 번째는 생략하고 확인하시면 엑셀이 있는데 오류가 납니다. 아래로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소프트라는 글자도 있는데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난 이유는요. 엑셀은 찾을 문자는 대문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첫 글자만 대문자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첫 글자가 대문자인데 안에 대상에는 모두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D열에 D3을 클릭하시고 서치 함수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 텍스트에 가시면 SEARCH 선택하시고요. find 텍스트 동일하고요. 찾을 대상도 동일하게 A3, B3 넣어주시고요. 확인하시며, 얘는 시작 위치가 구해져 있습니다. X란 데이터가 11번째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란 글자는 16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글자 16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find와 search의 차이점, 눈으로 보이시죠?
얘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는 게 눈에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는 한글로 error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에서 find 함수식 끝에 가셔서 쉼표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error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에러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예, value 대신에 에러라고 바뀌어 있을 거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정상적으로 구해진 값들은 그냥 표시가 되고요. 수식에 오류 값이 있는 값들만 에러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search 함수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왔지만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오류가 발생할 것 같고요. 이럴 때 메시지를 띄워주기 위해서 는 다음에다가요.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쉼표.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함수 살펴보셨습니다.